제가 한강면의 굴다리에서 알수 없는 표식을 봤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 표식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실제 제보자에게 받은 사진에는 굴다리에 의문의 표식이 가득 그려져 있었습니다. 표식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충청북도 영동군으로 갔는데요. 표식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제보를 받고 영동군 황간면으로 왔는데요. 사진 속의 정체도 의미도 알 수 없는 이 표식 어디에 있을지 지금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를 찾아 마을 주변을 걷던 중 오! 비슷하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제보받은 사진 속 현장이 맞을까요? 뭔가 살짝 다르네요. 여기는 프로 같고 사이즈가 좀 작네요. 중요한 거 표식도 없네요. 좋다 말았네. 아무래도 단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이 사진 속의 장소를 지금 찾으러 왔거든요. 혹시 이런 표식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거 거기 가면 동그라미가 사방팔방 엄청 많아요.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된지는 좀 아세요? 왜 모르지? 잘은 모르세요? 네. 혹시 어르신은 알고 계세요? 그 쌍굴다리 있는데 말입니까? 쌍굴다리요? 네. 혹시 어디로 가면 되나요? 쌍굴다리 가려면 그 공원 쪽으로 가다 보면 나옵니다. 공원의 산책로를 따라가 봤는데요. 여기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터널이 두 개. 터널이 둘. 세 개네. 혹시 표식이 있진 않을까 살펴봤지만 다리는 깨끗하기만 했습니다. 공원을 찾은 방문객은 쌍굴다리를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이 표식을 찾으러 가려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예, 저쪽 보이는 경부 철도 주변에 지금 철도 있어요. 지나가네요. 예, 기차 지나가는 저 위치에요, 저 위치. 저 밑에예요? 예. 철도 쪽으로 다가가던 이때 저기 굴다리 같은 게 보이는데요? 굴이 두 개, 쌍굴다리. 마을 주민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굴인 것 같아요. 드디어 쌍굴다리를 발견했습니다. 제보 속 사진과 비교해보니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많고 굴 두 개. 오늘의 미스터리 찾은 것 같아요. 가까이 다가가 살펴봤는데요. 동그라미가 너무 많은데요? 굴다리 바깥 벽면을 가득 채운 의문의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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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하면은 거의 한 100개 남짓 될 것 같거든요. 무슨 페인트 같은 거? 이런 걸로 이렇게 칠해진 것 같거든요. 이쪽은 또 세모 모양이 있어요. 표식의 모양은 동그라미부터 세모, 네모까지 다양했는데요. 여기 안에도 많아요, 여기도. 굴다리 안 벽면에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동그라미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해놨고. 굴다리의 천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표식은 굴다리를 지나 반대편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희한한 숫자까지 지금 써져 있거든요. 더 미스터리한 건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입니다. 세모 모양의 표식에만 적혀 있었는데요. 다른 굴다리에도 표식이 있을지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도 표식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표식이 없이 굉장히 깨끗하네요. 왜 저기 쌍굴다리에만 표식이 저렇게 많이 있는 걸까요? 도대체 왜 생긴 걸까? 마을 주민에게 물어봤는데요. 저기 쌍굴다리 밑에 하얀 표식이 있던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없었다가 어느 순간 생겼죠. 뭔가 메시지가 있을지 않을까요? 실제 1960년도에 찍힌 쌍굴다리의 사진에선 표식을 볼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표식에 대해 추측을 해볼 시간. 뭔가 환경 조성을 위한 예술 작품이 아닐까요? 공원을 꾸미기 위한 예술 작품이다. 두 번째 추측. 위에 철로가 있고 밑에 숫자가 있다. 혹시 자기만이 알고 있는 표식으로 만들어 놓은 열차 시간표가 아닐까요? 누군가의 열차 시간표다. 마지막 추측. 우리 공사장 가면은 공사 시작 전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잖아요. 여기 굴다리가 개보수를 하기 전에 이렇게 표식을 해둔 건 아닐까요? 보수 공사를 위한 표식이다.
수소문 끝에 쌍불다리에 대해 잘 안다는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네. 도대체 이게 뭔가요? 먼저 이 쌍불다리의 의미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이 쌍불다리는 일제강점기 시기에 한국인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지는 건 다리고요. 노동 착취의 그런 또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쌍불다리에 그려진 하얀색 표식은 무엇일까요? 여기 기호라든지 숫자들은 유교 당시 미군에 의해서 여기 비신에 있던 피난민들에게 총격을 가했던 그런 그 흔적들입니다. 총격이요? 네. 놀랍게도 총격의 흔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노근이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근이 사건이란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노근리에 위치한 경부선 철로 일대에서 일어난 양민 학살 사건입니다. 당시 미군은 쌍굴다리에 피신 중이던 한국인 민간인에게 무자비한 공중폭격과 총격을 가했는데요. 5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50년 7월 25일 날 영동읍 주민 5, 600명이 미군의 유도에 따라 국도를 따라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26일 정오경에 미군이 철로 위로 올라가라 해가지고 철길을 따라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미 공군의 비행기가 나타나서 공중폭격을 해가지고 다수의 피난민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피난민들이 이 쌍불다리 밑으로 이렇게 비신을 하게 되는데 29일 새벽까지 지속적으로 사격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미군이 피난민 속에 북한군이 잠입했다고 주장하며 벌인 일입니다. 정부가 확인한 공식적인 희생자만 약 226명. 그렇다면 각각 다른 모양의 표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삼각형의 모양은 아직도 이 총탄이 그대로 박혀 있는 그런. 오! 예, 보이시죠? 오, 여기 총탄 있네요. 네, 네, 네. 세모 모양의 표식 안에는 여전히 총탄이 박혀 있습니다. 삼각형 옆에 이렇게 숫자가 있죠. 네. 이것은 총탄이 박힌 곳의 일련 번호입니다. 동그라미 표식은 총탄에 의해 파인 자국을 표시해 둔 거고요. 사각형은 의심은 되나 단정하기 어려운 흔적이라고 합니다. 임진각의 도깨 다리에도 총탄 자국을 비슷하게 표시했는데요. 1999년 9월부터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노근이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규정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건너편에 노근이 평화공원이 조성이 돼서 전쟁의 교훈이라든지 교육의 장소로서 널리 활용이 되고 있고요. 매년 사건이 발생한 날에 희생자들이 넋을 기르는 위령 추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겨우 생존한 사람은 30여 명. 피해자를 만나 당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지. 그때 당시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인데 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귀한 장소지 얘가. 잔혹했던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는데요. 여기 철로에서 비행기가 계속 와가지고 몇 번을 폭격한지도 몰라.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죽었지 2차. 우리 할머니, 우리 형 두 분 시신도 찾지도 못하고 보내둬서 다 날아가가지고 누님은 한쪽 눈이 빠져가지고 안 보이는가 못 걷고 어머니는 하복부 전체 파편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걷질 못하고 총 칼로 찔리니까 아프니까 일어나서 이제 양쪽 손을 내가 잡고 제일 뒤에 왔더니 그날의 사건은 그에게 큰 시련을 남겼습니다. 비행기 폭탄 파편 맞은 흔적이라고 이게 철로에서 맞은. 지금도 무슨 뭐 이런데 쇠붙이 소리 이런 게 크게 나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깜짝깜짝 놀래지 지금. 내가 살아 생전에 이게 꼭 해명이 돼서 여기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걸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이라도 전부가 다 알고 두 번 다시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그런 세상을 겪어서는 안 되겠기에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 쌍굴다리에 그려진 의문의 표식은 잊혀져서는 안 될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의 흔적이었습니다.